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6년 2회 전기기사 전력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송전선로의 현수 애절연의 섬낙이라, 섬낙이라는 것은 이제 불꽃섬. 그래서 이제 불꽃이 튀는 걸 얘기하는데, 불꽃과 관계가 없는 건 뭐냐면, 불꽃이 튀는 건 뭐냐면, 전류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탑이 이렇게 있고, 그쵸? 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가 또 이렇게 있고, 여기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절연이 나빠지게 돼. 뭐가 나빠지게 되면, 절연이 나빠지게 되면 전류가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꽃이 튀는 거죠. 첫 번째, 접지장. 이건 나중에 역섬낙이라 배우거든요. 역섬낙. 그 불꽃이 뭐냐면, 만약에 철탑의 접지장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가공지선이 있는데 낙렬 맞잖아요. 접지장이 작으면 대지로 땅으로 잘 흐르는데, 접지장이 커지게 되면 뒤로 불꽃이 들어온다는 거죠. 뇌전류가 들어와서 이제 큰 불꽃이 일으킨다는 거죠. 접지장에 영향을 주고요. 애자의 개수, 1호사가 몇 개죠? 10개죠. 근데 여기 1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5개 밖에 설치하지 않았어. 그러면 절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절연이 나빠지니까 전류가 셀 우려가 있다. 불꽃 튄다는 거고, 애자련의 소손,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많이 쌓인다든가 기계적으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소손돼서 절이 나빠지게 되면 전류가 셀 수 있다는 거죠. 댐퍼는 진동방위가 전혀 한계가 없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가치 주상매납기 접지공사의 목적인데, 사실은 옛날에는 몇 종 접지였죠? 2종 접지죠. 2종 접지. 그죠? 2종 접지였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접지, 혼축방지 접지 또는 중성층 접지, 2종 접지 하는데, 결국 혼축이 되면 2차 측의 전압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위상승 억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 이건 그냥 답이에요. 선로에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되면 그걸 뭐한다? 보상한다. 그래서 라인 드롭 콤베시타라는 뜻인데, 이 말 그대로 답이 나온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전압 조정하는 것. 예, 3번이 되겠죠. 답을 그냥 줬어요. 선로의 전압 강화가 떨어지게 되면 그걸 보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 또는 보상하는 것, 이렇게. 간연대는 이제 보상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은 조정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에 1호선, 3, 4호, 2회선 선로가 있다. 1호선, 2회선 선로가 있다. 길이가 240km고 정전 용량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여자 현상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 여자 현상. 그 자기 여자 현상은 일단은 C값 때문에, 정전 용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선로 용량이 3개가 있거든요. 삼상일 때. 그럼 발전용량 KVA가 있고 C가 만든 용량, 충전 용량 이렇게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발전용량이 커야 돼요.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용량이 얘보다 커지게 되면 C값에 의해서 발전기의 전압이 올라가는 현상을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해요.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것은 선로의 충전 용량이 발전 용량이 커서 오히려 발전기의 전압이 올라가는 현상을 자기 여자 현상. 그럼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발전 용량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때 발전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용량은 충전 용량 오메가 CV제곱. 물론 여기서 요거는 3오메가 C제곱인데 얘가 상전압이죠. 요 상을 성관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게 제곱이면 요거 지워지죠. 그래서 오메가 CV제곱. 그래서 2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60에다가 C값이 0.땡이 곱하기 마이너스 6승, 요게 몇 킬로 간다 그랬죠? 총 240에다가 전압이 얼마? 154. 15만 4천에 10의 3승의 제곱. 그 다음에 발전 몇 MV냐라고 했죠? 그리고 저 몇 회선이라고 했죠? 2회선. 2회선. 여기 이제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굳이 마이너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86이 나와요. 그래서 86이 나오는데, 86, 발전 용량은 따라서 86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충전 용량 86보다는 발전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6. 간연도 시험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게 뭐냐, 또는 C값하고, C값은 자기 여자 현상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자기 여자 현상하고 관계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번, 1호사에서 유도 장애가 가장 작은 건 뭐냐면,
지략전류가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지략전류가 가장 작은 게 누구죠? 그쵸. 소호리액터죠. 소호리액터가 바로 유도행이 가장 작고, 반대로 지략전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직접접지죠. 그래서 직접접지는 유도행이 제일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답은 4번. 자, 6번입니다. 6번을 보게 되면 삼상사선식의 다중접지, 22900의 다중접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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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중성점 접지하고 이렇게 나가 엔진이 나가는데, 이거 사실 뭐 A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 다 계속 접지하는 거죠. 다중접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접지는 이제 이게 직접접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다중접지는 즉 접지 방식 중에서 직접접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데, 볼까요? 지략전류가 상당히 크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선 지략상의 한상에 대한 단락절에 해당하는 큰 전류가 지략전류가 크다는 얘기고, 2차측을 공통 중성선을 연결한다. 이렇게 N상을 연결한다. 1차도 연결은 1차가 만약에 Y면, 1차도 Y다 그러면 접지하게 되면 같이 연결을 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 1차측과 2차측. 여기서 주장면이 1차측은 고압측, 2차측이 어디에게? 변압기 2차측, 저압측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전부산 때 보면 R, S, T, N상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주장면압기가 이렇게 있고, 우리 집에 220V에 0V 들어오죠? 그 0V 접지를 여기다 이렇게 접지한 다음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그래서 0V가 바로 중성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평할 때도 완전히 상당히 검출 공도 상당히 예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락사고 났을 때 검출 감도. 이 검출이 누가 해요? 계전기가 이제 검출하는 건데, 실제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락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 값이 크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펠 방식. 아, 이런 건 만들어냈네요. 그죠? 제펠 방식 이런 건 만들어내갖고요. 사실 이런 거는, 자, 여러분들 틀려라 라고 합니다. 틀리라고 냈긴 했지만 잘 보면 답을 보일 수 있어요. 제펠화가 뭐죠? 사고를 자동으로 껐다 켰다는 거죠. 사고 나면 오픈. 그 다음에 T초를 기다린 다음에 C, 클로즈 한 다음에 이제 사고, 클로즈해서 사고가 없어지게 되면 송전되는 거고, 클로즈 했는데 사고가 계속 있다 다시 오픈한 다음에 1분을 기다리고 다시 클로즈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셋이 껐다 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그럼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정도가 좋을 때 신뢰도 좋아지고, 근데 시간 최소한 단축하고, 이런 걸 제펠 방식 고속 차단하는 거고, 보호계정 단순하진 않죠. 그렇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설비는 어차피 좀 약간 복잡을 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좋아져서 신뢰도가 좋아지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화가 아니라 좀 다소 설비 자체가 복잡해진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뭐 이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낙차 수량, 수량이 유량이죠. 합성이 85%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는 9.8QH 효율이죠. 그래서 9.8에 Q, 유량이 20, H 100, 0.85 이렇게 되죠. 아마 답은 내가 2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인데, 2번 맞나요? 네, 2번 맞습니다. 8번, 2번. 자, 그 다음에 흡출관이라는 게 뭐죠? 흡출관이라는 게 낙체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흡출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압관이 있고 수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 흡출관이죠. 흡출관. 그래서 낙차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게 낙차를 늘린 건데, 흡출관은 이제 반드시 충동수차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반동수차. 이렇게 할게요. 펠톤 수차에는 바로 흡출관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차를 늘린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는 거. 사고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특별히 방향이 없는 거. 잘 생각해보면 돼요. 전력은 1차와 2차가 전력이 있겠죠. 방향 있죠. 1차 전력과 2차 전력. 비율 최대 계정기. 들어온 전력, 나가는 전력, 찾고 동작하는 게 당연히 방향이 있죠. 선택지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사고난 회선 중에 사고난 회선을 선택해야 돼. 그럼 당연히 원래 지락 계정기 자체는 방향이 없어요. 지락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락 계정기에 의해서 지락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사고절 타고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그러니까 방향이 또 오동작이 많이 나기 때문에 DGR 또는 SGR을 많이 쓴 거죠. 선택 지락 계정기 옛날 방식, 요즘에 DGR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과전류 계정기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CT가 검출해서 여기다 OCR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검출에 전류만 넣어주면 얘가 만약에 과전류가 흐른다라고 판정되면 그냥 탁 하고 트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없다.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건 계정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 써놓으세요. OCR 계정기하고 GR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하고 GR 계정기는 방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송전단, 준 게 66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게 62고, 무보화가 됐을 때가 63.5. 이거 강연도 여러 번 나왔죠? 자, 강하율. 강하율은 오다가 떨어진 거죠. 준 건 66이고, 받은 건 얼마? 63.5. 에다가 항상 받은 게 기준. 곱하기 100 하면 강하율 나고. 변동률은 뭐예요? 내가 부하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무보화가 됐어. 63.5가 무보화죠?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여 라고 하면 무보화로 봐야 되겠네요. 또 끊어지거나. 감소나 끊어진 경우. 그래서 감소나 끊어진 경우 무방하게 63.5 다시 62가 되고 62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6.45가 되겠죠. 지금 뭐 물어본 거죠? 강하율이니까 요걸 물어본 거죠. 자, 12번. 1호사를 3사로 승합할 때 전력. 전력은 어떻게 하죠? 전압제거 비례하죠. 그래서 1호사를 3, 4, 5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몇 배? 5배가 되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에만 비례하니까 요게 요거니까 5분의 1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압 강하는 전압 제곱에, 전압에 반비례. 전압 강하율이 전압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되겠죠? 참고자 놔두시고. 자, 그렇게 돼서 여기 5배가 될 거고요. 여기 5배.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넘어갈까요? 13번 연계했을 때, 이게 우리 사정이 안정되는 거죠. 연계라는 것은 뭐예요? 인천에 남는 전력을 만약에 남으면 수원에 또는 경기도에 전력이 부족해. 그럼 거기에 전력을 주는 걸 우리 연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전력을 풍부하게, 이게 우리 안정도의 대책이라는 거죠. 자, 전력을 풍부해진다. 그래서 이제 연계라는 것은 안정도 대책에 들어가는 거죠. 안정도 대책에 들어가는데, 따라서 남는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 급증이 강하다. 전력을 충분하기 때문에 전압 변동이 안 생기니까 주파수 변동이 적다. 따라서 출력이 적다. 그 대신 단점이 뭐 있죠? 단점은 유도 장애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사고가 확대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 커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여기 보면 영해범위 영역대가 아니라 사고가 확대된다 이거죠. 연가. 그 다음에 14번이 연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철탑이 있으면은 RST상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 L1, L2, L3라고 한다면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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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몇 등분하는 거죠? 3분의 1 등분하는 걸 전체 길이를 이렇게 위아래 중간에 3등분하는 걸 연가다. 그래야 여기 각선에 걸리는 LC가 평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LC 평형이 되니까 중성쯤의 전압이 항상 0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유도장애가 발생되죠. 유도장애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가 평형이 된다. 각선의 임피던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드는 거죠? R 플러스 J 오메가 XL 이렇게 되죠. 오메가 L이 XL이니까 그러니까 L값이 똑같으니까 임피던스 같죠. 임피던스 평형. 그 다음에 직렬 공진을 막을 수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도행의 감소 맞고요. 임피던스 평형 맞고 직렬공이 맞고. 여기 L 여기 C값이죠. LC 평형이에요. 평형. 감소가 아니라. 헷갈리지 마세요. 1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2회선이 메타선 2회선이라 그랬죠? 2회선이니까 4단자 B. 이 B가 뭐예요? A가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B가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고 C가 어디미턴스, D가 전류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병렬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죠? 병렬이니까. 그래서 2분의 B, 2분의 1. 예. 자, 16번. 초고압용 차단계 개폐 저항기를 놓는 이유가 개폐 저항기가 뭐예요? 그 말대로 차단계 개폐할 때 개폐 서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폐 저항 개폐 서지 생길 때 보통 어느 때 생기죠? 무부하 시. 그죠? 무부하. 이때는 전류가 뭐죠? 충전 전류죠. 이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최고 몇 배? 6배까지 발생하니까 차단기가 잘못하면 전류가 파괴되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개폐 저항기를 넣어서
개폐 써지, 써지가 이상결합이죠. 최대한 억제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성황관리에서 D1이 50, 또 D2가 60, D3가 70이에요. 무슨 변인지 모르지요. 하지만 등가 성황관리고 성황관리고 봐라. 그래서 D-1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3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50, 60, 70.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수평변이냐 수직변이 할 필요 없습니다. 준대를 그냥 풀면 돼. 그래서 59점, 대략 한 60 정도 나오는데 답 2번입니다. 자, 18번. 각 수용과의 설비용량. 설비용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용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설비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하면 이게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자, 부등이 1.3이라면 변압용량 구하라. 부등률 주고 변압용량 구하라. 그럼 무조건 왜 돼? 합성 최대 전력이 답이죠. 그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원래 부등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합성 최대 전력에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합성 전력 구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킬로와트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건 케이브, 변압용량 케이브니까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주면 케이브가 되겠죠. 자, 합성 전력 얘하고 잘 바꾸려면 부등 내려오죠? 얼마? 1.3. 역률이 얼마? 0.8. 자, 각각의 최대 전력을 합해야 돼요. 먼저 50짜리 수용률 얼마? 0.6. 그 다음에 100짜리 얼마? 0.6. 그 다음에 80짜리 얼마? 0.5.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계속. 그래서 그 다음에 60짜리 얼마? 설비용량이 60에다 수용 0.5. 150짜리 설비용량에다 150짜리에다가 수용이 얼마? 0.4 곱하면 212가 된다. 4번 넘. 자,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틀린 거. 복도체는 원래 코로나 방지죠. 주 목적이 코로나 방지가 된다. 근데 코로나 방지가 되는데 얘는 이제 전선 직경을 크게 하죠. 직경을 크게 하고 또는 바깥 지름 외경을 크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임계 전압을 크게 하죠. 그래서 코로나 방지가 된다. 그리고 L값을 작게 하고 C값을 크게 하죠.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L값을 감소하여 맞죠. 그다음에 C를 증가하고 전위경도 저감, 그다음에 임계전을 모아한다 저감이 아니라 증가시키죠. 왜냐면 직경을 크게 하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거. 높은 전압의 방호장치, 피대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낙뢰 막아주는 거고, 가공지선 철탑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서집스키 아까 개폐 저항계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폐 서지를 잡아주는 거고, 방전코일은 뭐예요? 콘덴서가 개방이 됐을 때, 전원이 죽었을 때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압을 대지로 방류시키는 거죠. 전화를.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죠? 방호장치가 아닙니다. 얘는 물론 인체는 보호할 수 있어요. 인체 보호 감전사고 방지만 이게 뭐 방호라는 것은 높은 점에 막는 걸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방호장치 아니야. 막을 빵. 답은 3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연도 풀어봤는데 여긴 생각보다 만들어 놓은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돼요. 4문제 정도가 약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5년도하고 16년 이래보단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만들어낸 것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연도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